멤버인 저희 둘이서 오게 됐습니다. 네. 네, 여기 서라운드비 네. 이렇게 매번 오실 때마다 무대 위에서 네네. 예, 뭐 모먼트를 하시거나 쇼케이스를 하셨어요. 네네.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스크린을 보셨는데 네. 예,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시는 콘서트는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아직 한 번도 아직 안 보셨는데 네, 일단 네.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. 일단 이렇게 뭐랄까요? 되게 입체감도 있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공연장에서 진짜로 보는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면 더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아무래도 여기 계신 분들 공연 다 보시지 않았었어요? 네! 네, 그러면 오늘은 좀 색다른 마음으로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사전에 아이디 촬영할 때 운유 씨께서는 저희가 펀치드랑 클러브 그리고 종이 씨께서는 프리즘을 추천해 주셨는데 혹시 키씨와 태미씨께서도 공연을 보실 팬분들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? 네. 이제 어디 한번 잘 설명을 해보시죠. 네, 저는 에브리바디라는 이제 곡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곡을 공연장에서 했을 때 정말 뭐랄까요? 모든 걸 쏟아냈다고 해야 될까요, 멤버들이? 네, 그렇죠. 그런 이제 네. 마음으로 했는데 모니터는 꼭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요. 그래서 네, 한번 꼭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연장에서 보셨으니까 영상에는 어떻게 담겼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신 두 곡 이제 좀 이따가 관람하실 때 한번 잘 한번 보시면 네, 저는 여러 가지 서라운드 빙을 다 봤잖아요, 모든 아티스트들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꼭 기대를 네,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수고해. 네,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아마 이제 저희는 연말에 이제 텔레비에서 여러분들 찾아뵐 텐데 텔레비 TV라던가 TV에서 이제 찾아뵐 텐데 따뜻한 집에서 맛있게 먹으면서 연말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고마워요. 또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저희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